Hello, 10 Story friends. It's really good to see you. 안녕하세요, 10 Story 친구들. 또 영어 책을 읽을 건데요. 오늘의 책 제목은 Pen Pals. 펜팔, 그렇죠? 펜, 물펜, pals, 친구들. 그래서 편지 친구라고도 해석할 수 있어요. 자, 그림을 보세요. 책에 있는 친구가 편지를 열심히 쓰고 있는데요. 과연 누구한테 그렇게 열심히 쓰고 있는 걸까요? 자, 제목을 보면은 알 수 있을 것 같죠? 펜팔, 편지 친구. 한테 쓰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혹시 멀리 살고 있어서 편지를 주고 받는 친구들이 혹시 있나요? 만약 그런 친구가 있다면 뭐라고 쓰겠어요? 여기 이 친구는 누구한테 과연 뭐라고 썼을까요? 자, 빨리 한번 알아볼까요? 오케이, let's go! 자, 이 친구한테 편지가 온 것 같은데요. 과연 뭐라고 썼을까요? 자, 펜팔한테서 편지가 온 것 같아요. 읽어볼게요. Ray. 자, Ray. It is fall here. It is fall here. 자, 여긴 fall이 뭐예요? 가을이에요. 그쵸? It is fall here. 여긴 가을이야. I am raking leaves. 나는 지금 낙엽을 긁어모으고 있어. And으로부터. 자, 아까 친구의 펜팔, 편지 친구죠. 편지 친구의 이름이 뭐예요? An인가 봐요. 자, An이랑 Ray랑 같이 서로 펜팔 친구들인데요. 열심히 같이 편지를 주고받는 그런 사이인가 봐요. 자, 그래서 이 첫 번째 편지는 앤이 레이한테 쓴 편지예요. 그래서 앤이 자,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곳은 가을이야 라고 얘기를 해주네요. 그러니까 정말로 그림을 보면요. 가을이죠. 낙엽들이 지금 나무에서 지금 많이 이렇게 떨어져가지고요. 바닥에 지금 멋있게 지금 깔려있어요. 그쵸? 그래서 자기 집 앞에서 찍은 사진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I am raking leaves. 그래서 나는 지금 가을이라서 낙엽을 긁어모으고 있어. 자, 이 rake를 쓰고 있네요. 갈퀴죠. 자, 낙엽을 긁어모으는 그런 도구예요. 그쵸? 이걸로 열심히 긁어모으면은 정말 낙엽이 이만큼 쌓여요. 그쵸? 자, 열심히 지금 네, 긁어모으고 있네요. 자, 그 다음 편지는 뭐라고 썼을까요? 자, 아까는 앤이 레이한테 편지를 썼으니까 답장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열심히 레이가 이번에는 앤한테 편지를 썼나 봐요. 읽어볼게요. 앤, 앤, it is fall here too. 여기도 가을이야. It is fall here too. 그쵸? too. 여기도. 자, 가을이야. I'm running on the beach. 나는 뛰고 있어. 어디서요? 해변에서. beach, 바닷가에서. 그쵸? 나는 해변을 달리고 있어. Ray, Ray로부터. 자, 똑같이 가을인데요. Ray라는 친구는 아주 따뜻한 데서 사나 봐요. 자, 따뜻한 데서 살아서 지금 그림을 보면요. 뭐라고 있어요? 수영복을 입고 열심히 아주 기쁘게 신나서 해변을 뛰고 있어요. 그쵸? 자, 바닷가 beach도 보이고요. 오, sand, 모래도 보여요. 그쵸? 와, 정말 아까 앤은 아주 여러 가지 이렇게 옷도 이렇게 긴 팔도 입고 막 이랬는데 레이는 따뜻한 데서 사나 봐요. 그쵸? 오케이, 그 다음에는 또 앤한테서 답장이 오겠죠? 자, 뭐라고 썼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Ray, it is winter here. 자, 좀 시간이 좀 지난 것 같아요. 아까는 가을이었는데요. Winter이 뭐죠?
Winter는 겨울이죠. 그래서 Ray, it is winter here. 여긴 이제 겨울이야. I am building a snowman. 자, 그래서 I am building. 나는 지금 뭘 만들고 있어? 뭘 만들고 있죠? I'm building a big, 아주 큰 눈사람을 만들고 있어. And, 자, and으로부터. 그래서 and이 지금 그림을 보면요. 열심히 뭘 하고 있어요? 눈사람을 만들고 있어요. 정말 멋진 아주 큰 자기보다도 큰 스노우맨, 그쵸? 스노우맨을 만들고 있었네요. 자, 자기 집 앞에서 또 가을에는 낙엽이 정말 많았는데 이번에는 집 앞에 뭐가 많아요? 뭐가 많아요? Snow, right? Snow, 눈이 많네요. 그래서 눈사람을 만들었는데요. 와, 이 눈사람은 아주 추운가 봐요. 지금 스카프도 하고 있고 목도리 그리고 hat 모자도 썼네요. 그리고 and도 아주 추우니까 gloves, jacket, and scarf, right? Wow, must be very cold. 정말 추운가 봐요. 자, 이번엔 답장이 오겠는데요. 답장이 레이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읽어볼게요. And. It is winter here too. 여기도 겨울이야. 자, and 있는데도 이제 겨울이어서 여기도 겨울인가 봐요. I'm sailing on my boat. 나는 배를 타고 있어. I'm sailing. 배 타는 거를 sailing 한다고 그러거든요. 자, I'm sailing on my boat. 자, 보트를 보세요. 와, 아주 큰 sail, 깃발 같은 거 그런 것도 있고요. 근데 아까 애는요 정말 추워가지고 눈사람들 만들고 그러는데 여기는 레이가 사는 곳은요 눈도 안 오나 봐요. 그쵸? 눈도 안 오고 아주 따뜻해서 그림을 자세히 보면은 반팔을 입고 있어요. 그쵸? 와, 아주 따뜻한 곳인가 봐요. 그래서 열심히 보트를 타고 있대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는 좀 시간이 또 지났나 봐요. 자, 그래서 또 편지가 왔어요. Ray, it is spring here. Ray, 여긴 봄이야. Spring, 봄. 그쵸? I am planting flowers. 봄이라서 나는 planting, 심고 있어요. 뭐를요? Flowers. 그래서 나는 꽃을 심고 있어. And으로부터. 자, and이 이렇게 써왔어요. 자, 이제 어느덧 봄이 와가지고 열심히 그림을 보면요. 열심히 꽃을 예쁘게 심고 있어요. 그쵸? Wow, so many flowers. What is she touching? 자, 뭘 만지고 있어요, and이 지금? A flower, right? Flowers. What color is the flower? 꽃은 무슨 색이에요? Yellow. Yellow flowers, right? She's touching yellow flowers or she's planting yellow flowers. 자, 애는 노란색 꽃을 심고 있어요. 와, 참 예쁘네요. 자, 이번에는 레이가 어떻게 답변을 했을까요? And it is spring here too. And 여기도 봄이야. 여기도 마찬가지로 봄이야. I'm building a big sandcastle. 나는 뭐를 만들고 있어 할 때 I'm building, right? A big sandcastle. 나는 커다란 모래성을 만들고 있어. 아니면 모래성을 짓고 있어. Ray, Ray로부터. 자, 그림 보면 정말로 아주 근사한 모래성을 만들고 있는데요. 와, 정말 멋있어요. 제주도 많은 것 같아요. 자, 근데 아까 애는요. 봄에는 아직도 긴팔을 입고 있었어요. 생각나세요? 그림 그때 다시 한번 이렇게 펼쳐봐도 되는데요. 긴팔을 입고 있었어요. 근데 아직도 좀 서늘한가 봐요. 그쵸? 근데 레이는요. 자, 또 수영복을 입고 아주 따뜻한가 봐요. 그쵸? 봄에도 따뜻하고 가을에도 따뜻하고 겨울에도 따뜻하고 그래서 열심히 지금 모래성을 짓고 있다고 서로 이제 같이 편지를 주고받고 있었어요. 오케이. 그 다음은요. Oh, finally, Ray. 자, Ray.
It is summer here. 여긴 여름이야. I am swimming in the lake. 자, 나는 swimming, 수영을 하고 있어. In the lake. 호수에서, 그쵸? 호수죠. In the lake. 와, N으로부터 드디어 N에게도 따뜻한 날씨가 왔어요. 그래서 수영을 할 수 있게 됐네요. 자, It is summer here. I am swimming in the lake. 그래서 정말로 열심히 수영을 하고 있네요. 수영복도 있고, 또 구조 자켓도 있고, 그리고 튜브도 타면서 안전하게 와 호수에서 열심히 지금 수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레이가 어떻게 답변을 했을까요? 읽어볼게요. And it is summer here too. And 여기도 여름이야. I am swimming in the ocean. 나는 수영을 하고 있어. 나는 어디서요? 수영을 하고 있어요? In the ocean. 바다에서 수영을 하고 있어. 내일로부터 Ray. 자, 똑같은 beach죠. 자, beach에서 바닷가에서 Ray는 정말 1년 내내 여름 날씨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Ray는 아마도 좀 이렇게 따뜻한 곳에서 살고 있고 Anne은 사계절이 다 있는 우리 한국처럼 그런 데서 살고 있나 봐요. 그래서 서로 같이 떨어져 있는데요. 열심히 자기에 대해서 서로 같이 주고받고 답장도 하고 편지도 써주고 그러나 봐요. 와, Okay, great, alright. 자, 레이라는 친구가 처음에 편지를 썼는데요. 펜팔에게 쓰고 있었어요. 그 펜팔의 이름은 앤이었어요. 자, 서로 같이 다른 곳에서 살고 있어서 정말 가을, 겨울, 봄, 여름 다 서로 같이 다른 날씨를 그쵸? 그리고 다른 것들을 하고 있었어요. 다른 날씨도 경험을 하고 그래서 가을, fall, 겨울, winter, 봄, spring 여름 summer에 하나씩 시즌마다 편지를 써서 안부를 전하고 있었어요. 자, 참 재밌는 친구들인데요. 레이는 계속 여름이었고 그리고 앤은 사계절 다 있는 그쵸? 그래서 서로 아마도 나는 계속 여름이라서 사계절이 있는 곳은 정말 느껴보질 못했어. 그런 친구였어요, 레이는, 그쵸? 그래서 N으로부터, N을 통해서 그런, 그런 거는 몰라도 그래도 N으로부터 그런 걸 이렇게 느끼고 체험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N도 마찬가지로, 그쵸? 오케이. 텐솔 친구들도 자기 친구들하고 편지 또는 이메일, 그쵸? 요즘에는 이메일도 많이 쓰죠? 써보세요. 아마도 더욱 친해질 거예요. 오케이. 여기까지 and I will see you again next time, okay? Alright, till then, bye!